맨발로 걸어라. 제3장. 접지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가? 1. 접지에 대한 해외 연구 본문. 가로 1. 접지가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망 원인이다. 2020년 10월 호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의하면 전 세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1996년의 2억 7천 100만 명에서 2019년에는 5억 2,300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1990년의 1,210만 명에서 2019년에는 1,86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접지 이론 학자들은 땅의 표면에 사람이 직접 접지하면 다양한 심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인체의 생리학적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중 핵심적인 학자들인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쉬발리 박사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은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10명의 건강한 성인 피험자들을 모집하여 2시간 동안 접지선에 발을 연결하고 접지 전과 후에 각각 혈액을 뽑아 혈액 표본을 현미경 슬라이드에 놓고 이들의 전기장을 가하여 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세포의 종말 속도를 측정, 적혈구의 전기 영동 이동도를 측정하고 각 시료의 군집 세포 수를 세어 적혈구의 응집 현상을 측정한 것이다. 우선 10명의 건강한 피 실험자를 선발하여 각 피험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에 접지된 전도성 패치를 그림 15와 같이 연결 부착했다. 그리고 피험자들로부터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혈액 표변을 채취한 후각 피험자를 실험실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게 했다. 그리고 접지 2시간 후 피험자가 아직 접지된 상태에서 다시 혈액 표변을 더 채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혀냈다. 모든 피험자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지 2시간 후 제타 전이의 절대값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작은 증가는 1.27배, 가장 큰 증가는 5.63배. 평균적으로 제타 전이의 절대값은 평균 2.70배 증가했다. 동시에 혈류의 속도 역시 가장 작은 증가로 1.24배, 가장 큰 증가는 5.53배가 빨라졌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타전이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뜻이다. 피 실험자가 건강할수록 제타전이의 증가 값은 낮았고, 최고 증가치를 보인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800mg의 이부 프로페인을 복용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강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맨발 걷기와 접지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2시간 접지를 통해 동피 실험자들의 적혈구의 제타전이, 즉 세포 간의 서로 밀어내는 힘이 2.7배가 더 커졌고, 그만큼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묽어졌다. 혈액이 묽어진 만큼 당연히 혈류의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 결과
10명에서 평균 2.68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10명의 피험자들의 2시간 접지 후 적혈구 응집 상태는 응집체 또는 응집 집단이 유의하게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시간 접지 후 1개 또는 2개의 세포를 가진 응집 집단의 수가 3개 또는 4개의 세포들로 뭉쳐진 응집 집단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사실이고, 이는 3, 4개의 세포로 뭉쳐진 응집 집단이 접지 전에 비해 현저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표 이외에 마지막 열중 접지 전 4개 이상의 세포들이 뭉친 클러스터 수 34.7개가 2시간 접지 후 동일한 클러스터 수 15개로 절반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접지 전보다 접지 2시간 후 적혈구의 응집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사람이 땅을 맨발로 걷고 접지 않은 것의 생리적 접지 효과에 대한 미국의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및 심장 관련 지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는데, 그첫 번째 연구 중 하나가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잔 피실험자들의 낮밤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 보고다. 코르티솔 분비가 상승하면 일일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지고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불면증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연구에서 부교감 활동의 증가와 가장 최근에는 심박 변이도의 증가 등을 포함하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접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심박 변이도는 심혈관계에 대한 자율신경 균형과 스트레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표로서 그 감소는 자율신경 기능장애를 나타내며 관상동맥 질환의 진행의 심각성을 사전 예측해야 한다. 그래서 단지 땅을 밟고 접지 않은 일만으로도 심혈관계 질병들의 치유를 위한 기본 건강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높은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접지를 추천할 수 있다고 동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에게서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것은 고혈압, 혈전의 생성, 국소성 빈혈 및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예측 인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혈액 점도는 잊혀진 위험 요소가 되었으며 임상 실습에서 거의 측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점도와 적혈구의 응집을 주는 해결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약물 중 스타틴은 혈액 점도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스타틴 과민증이 있다. 따라서 이소프레노이드 억제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암증 전략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신체를 땅과 접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해하다. 지금까지 접지가 약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땅과의 접지를 하면 와파린, 쿠오마딘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혈액의 응고 정도를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접지가 혈액
희석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의사가 땅과의 접지처럼 아무런 해가 없고 지극히 단순한 자연 치유의 해결책을 환자에게 권장하면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파일럿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접지는 제타 전이에 안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심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다. 암은 환자가 그를 인지하고 치유의 방법을 찾아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만 심장마비, 급성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은 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잠을 자는 동안 어느 순간 들이닥쳐 응급처치할 시간조차 없이 바로 생명을 앗아가거나 설령 응급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대하여 반신이 마비되거나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대비란 어떻게 우리의 혈액을 맑고 묽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높거나 혈류의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나 혈압이 높으면 병원에 가서는 혈액 희석제, 혈압약 등을 처방하고 평생 그러한 약을 복용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토마토 케첩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혈액이 와인처럼 묽고 맑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원적인 생활 방식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맨발걷기와 접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땅과 접지를 하면 땅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제타 전위를 높여 혈액의 점성을 묽고 맑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혈류의 속도를 원래의 정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임상실험으로 밝혀냈다. 다시 말해 맨발로 걷거나 땅과의 접지를 계속하면 혈전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고 따라서 혈액 희석제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쿠오다딘 등의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 저자와 함께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압이 낮아져서 더 이상 약물의 처방이 필요 없다는 주치의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들이 많다. 가로 2. 접지가 혈압을 낮춘다. 얼마 전 뇌졸중 후 반신마비로 고생하던 장천수 씨, 남 55세가 맨발로 걷기 시작한 후 50일째 되는 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와 스스로 혈압약을 끊었다. 그리고 그후두 달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더니 혈액이 묽어져 혈액희석제 처방을 네 알에서 두 알로 줄였다는 더욱더 진전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 12월 호 미국 대체 치료지 VOL24 남바 6 미국의 심장의학자 호워드 엘켄 박사와 안젤라 윈터 간호사의 환자들이 접지는 고혈압을 개선한다. 사례 연구 논문을 통해 고혈압 증세 개선에 접지가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히고 있다. 동 논문은 지난 15년 동안 수행된 접지에 관한 연구는 지구의 표면 전하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10명의 고혈압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1년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일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일부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 먼저 병원에서는 피험자들의 혈압을 측정한 후 10명 각자 접지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즉,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하루 10에서 12시간,
접지 시트를 쓰도록 하면서 참여자들 모두 밤에는 발이나 종아리, 넓적다리 등의 피부를 접지 시트에 대고 잠을 자도록 하였고, 낮에는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추위 부위를 볼때 바닥에 접지 패드를 놓고 맨발을 대고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접지 시트와 피부에 직접 접촉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는 약한달 간격으로 병원에서 3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환자들에게도 혈압계가 제공되었고, 각자 집에서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각 아침 8시와 저녁 8시에 혈압을 재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모든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 측정 결과는 3개월의 실험 기간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으며, 일부 환자들은 3개월이 되기 전에도 개선 현상을 보였다. 즉, 수축기의 혈압 수치는 각각 최소 8.6%에서 최대 22.7% 줄어들었으며, 동 10명의 평균 감소 개선율은 14.3%였다. 그리고 아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나누어 분류한 것이다. 위피 실험자 10명의 접지 시트 사용 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평균 혈압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6. 이 연구를 통해 접지가 고혈압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에는 자율 부교감 신경의 개선,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 염증과 통증의 감소, 수면의 질 향상, 혈류 및 혈액 점도 개선 같은 다양한 작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피 실험자들 모두 혈압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숙면을 하였다거나 통증이 줄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증언들을 한 것이다. 피 실험자들 또한 접지 시트를 사용한 후 잠을 더잘 자게 되었다. 통증이 줄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등의 변화를 증언하였다. 결국 위 논문은 접지 시트를 통한 접지가 고혈압 초기 또는 중증 환자 중 혈압약을 복용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안전하고 단순하고 효과적인 생활 속의 해법 또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